2번입니다. 다음은 성능유 설계에 대한 규정이다. 바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설법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바른 것을 골라, 바른 것, 이쁜 것. 첫 번째, 성능유 설계가 있는데, 성능유 설계는요, 제일 먼저, 예, 우리는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신축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성능유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요.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유 설계를 한 경우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를 관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복잡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 설계 신고, 변경 신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은 대통령인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성능유 설계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성능유 설계 설명이 많은데 모두 다 시행규칙입니다. 모두 불이행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장은 성능유 설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성능유 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짓말입니다. 이거. 예, 7일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답은 1번입니다. 우리 예전 문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조건에 맞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좀 알거든요. 여기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3번에 2번요. 2번의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계를 했으면 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예전에는요. 성능유 설계를 하잖아. 예전에 이걸 가지고 오면 누구한테 가지고 왔냐면 시도지사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건축허가권자인 이분들이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시대인가? 우리 유산이래 컸는가? 먼저 이분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1번, 신고. 2번, 보완 요구. 3번, 며칠 안에? 아까 했잖아. 7일 안에. 그러면 네 신고 받았다. 4번, 수리. 여기 끝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신고를 수리한 이 아저씨의 태도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아저씨의 태도.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접수받은 소방서장의 태도입니다. 소방서장님은 이걸 어디 보내야 되느냐면은 청장과 또는 본부장에 해당하는 곳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청장과 본부장 밑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은 뭐가 있어요. 따로 있어 따로.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위 설계 평가단은 몇 명 이내라고요? 50명 이내입니다. 회의는요, 단장입니다. 단장이 당연히 나오고, 단장으로 지명받은 단원 6명에서 8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했겠죠. 결정하는 내용은 이 성능유 설계 내용이 괜찮다. 수리되었다. 이번에는 수리 못한다. 불수리다. 그러면 수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말이 맞네. 원안 채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잠깐 좀 보완하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부결됐어요. 대충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러면 원한 채택은 네거잘 됐다. 그대로 하면 된다. 문제는 보완과 재검토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보완과 재검토의 구분인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단기간에 고칠 수 있나? 그럼 보완입니다. 안 됩니다. 재검토입니다. 그러면 법규가 말하는 단기간이라는 것은 며칠을 말하느냐 하면 21일을 말합니다. 21일 안에 되나? 보완합니다. 그럼 술이 된 거야. 21일 안에 보완해 오면 돼.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결은 아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 요걸 받은 청장, 본부장은 요걸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요? 20일에 끝내야 됩니다. 끝냈으면 청장, 본부장은 이걸 다 주면 돼. 그럼 이걸 받은 서장님은 네가 제출한 거 있잖아. 나중에 가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여기에 이 설계도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 뭐 특수한 설계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 특수한 설계가 여기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 특수한 설계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여기서 못 한다고요. 그럼 이거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청장 밑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아저씨가 이걸 받았잖아. 이 아저씨가 받으면 처음에 넘기는 거 맞아요. 근데 내용물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내용물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된다고요? 여기를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갔으면 이제 여기서요. 이걸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돼 있는가 보니까 이건 몇 명이라고요? 이건 60명 이내고요. 회의는요. 회의는 위원장님과 위원장으로 지정받은 6명에서 12명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열려서 언제 끝난다고요? 요게요.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서 20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럼 20일 안에 일로 줬잖아. 그럼 받았으면 이걸 첨부해서 일로 보내요. 내 말 이해 가시죠? 잘 들어봐. 이게 없으면 그냥 가. 열렸어. 20일 안에 끝내고 보낸 거야. 근데 이게 있어. 이게 있으면 먼저 여기 갖고 와야 된다니까. 여기 끝났어. 그다음에 이 의견을 담아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야. 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런데 또 골 때리는 게 다 끝나서 이제 결과를 알려줬잖아. 이게 또 온 거야. 뭐라고? 바꿔달라고요. 여기다 할게요. 이게 정상이고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럼 변경신고라는 겁니다. 변경신고는 예 원래 이렇게 가는데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단지 다른 건요. 아까 첫 번째 거요. 이게 다시 20일, 20이잖아. 변경신고는 서장이 가는데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여기서는 14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받았죠? 갑니다. 14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요게 다릅니다. 정리될 수 있죠? 정리.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요게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요게 다르니까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많이 연습해가지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의문사항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학원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주 화요일에 옵니다. 시험 끝나면 월요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화번호 보시고 그렇게 하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요. 맞는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이 맞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지나갑니다.